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이 모처럼 만에 좀 활기를 띠면서 그동안에 아팠던 것을 좀 보상해 주는 그런 장이었죠. 자, 시장 상황을 보면서 또 하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좋은 주식 매입만 바르게 하면 신경 쓸 일이 없으므로 계속 보유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유명한 그 펀드 매니저인 필립 피쉬의 말에 의하면 큰 수익 내는 비결로 우수한 기업의 주식을 사고 그 기업이 성장하고 내용이 충실해져 가는 동안 잠자코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 하면 최초 투자액이 어느샌가 몇 배나 불어나 있을 날이 반드시 온다고 그러죠. 그 이후로 기업의 실제 가치가 증가하면 주가도 반드시 오른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고요. 또 실제 가치가 성장하지 않고 주가만 오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투자 대상으로 아무리 역사가 있고 유명한 기업이라도 국제 경쟁력이 약해져 있는 기업을 피하고 활기차고 관리가 용이 주도한 회사, 업계에서 지위도 높고 명확하게 행동한 결과 끊임없이 번영하고 성장하면서 매년 실제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회사를 매수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트럼프 정부의 그 관세 장벽, 더구나 무역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도 지금 철강, 아울러 또 태양광, 그 다음에 세탁기까지 관세절, 알루미늄까지 네 가지인가요? 이렇게 해서 고관세를 물리는 이런 상황을 벌려서 시장을 움츠러들게 만들고요. 유럽까지도 이런. 오늘 뉴스가 나온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철강에 대해서 WTO에다가 제소하니까 나머지 유럽 국가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동참하는 상황을 벌어서 하고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가 오래간만에 올라오면서 종목들이 반등해져서 많은 어떻게 변했는지 같이 한번 볼까 합니다. 자,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어떻게 가는 건지 그동안에 한참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IT 업종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삼성전자는 아직 그 추세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서 하이닉스는 오래간만에 61선을 돌파하면서 강력한 추세 전환을 해줬죠. 또 더군다나 기관과 의견이 쌍끌이로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주가를 한번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 이렇게 올라오면 팔아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올라가는 종목을 왜 팔으십니까? 수익은 더 극대화시키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 그런 건가요? 네. 자, 그러면 종목들을 오늘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늘은 전기차가 오래간만에 강세를 보인 것은 역시 지난번에 그 독일에서 디젤차 운행 금지 같은 강력한 저기가 나왔죠. 정책이 나왔고 또 오늘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강력하게 좀 끌어올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바이오 종목이 좀 반등을 해줬고요. 전기차 종목이 대체적으로 강세를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주도주로 가고 있던, 저희가 이미 선행으로 매수하고 있던 종이 목재들은 오늘 조정을 받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북한으로 남북 문제,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 쪽에서의 좋은 소식이 오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급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어떻게 들고 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면 잠깐 한번 볼까요? 오늘 전기차의 수혜주들이, 2차전지 배터리인 P&E 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스코 캠텍의 그 음극재 개발하는 회사가 역시 강하게 올라왔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또 그동안에 좀 쉬었다가 올라오는 것이 역시 삼화콘덴사 오늘 강력하게 올랐고요. 그죠? 또 일진 머티리얼이라든지 그죠? 일진 머티리얼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또 우리 산업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끌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매수하고 가는 곳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예, 뭐 바이오 종목이 한스바이오에도 역시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외에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도 강하게 올라오면서 제약이 그동안에 지금 올라왔던 거 조금 쉬는 척 하면서요. 대체적으로 예, 화학주에 우리가 들고서 매수해서 갖고 가고 있는 송원산업이 신고가가 거의 임박했죠. 이렇게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방법은 역시 상당히 좋은데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자꾸 바닥으로만 갈고 있죠. 그다음에가 이제 남북경협주로 움직였던 것이 역시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그죠? 예, 뭐, Emerson Pacific이라든지 또 인디에프라든지 이런 종목은 아직도 예, 희망이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그뭐 옷장사를 들고 가는 것도 좋을 수도 있고요. 기업이 좋은 기업으로 예,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고요. 또 하나가 그러면 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예, 기회가 되지만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예, 단기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이 나오니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또 하나가 오늘 예, 저희가 이제 강력하게 들고 가는 종목들에서 예, 보면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예,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것은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면 좋은 기업을 매수하고 들고 갈때 사실상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수가 뭐 떨어져도 상관이 없고요. 지난번에 예, 종이목재가 갈 때도 역시 무리인 PMP를 알려드렸지만 아무 이상이 없죠.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 종목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죠?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매입만 바르게 한다면 계속 보유하는 것이 역시 최선의 방책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강력하게 된 것도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트와이스가 예, 미 일본에 가서 전국 투어를 하면서 강력하게 예, 표가 매진되는 상황을 벌어지면서 역시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역시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방법이 되겠죠. 오늘도 또 신고가를 했죠. 자, 그런데 지금 바닥으로 간다는 어디죠? 여기를 매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YG 엔터. 자, 아직도 바닥에서 헤매는 종목을 붙들고 갈 것이냐? 또는 이렇게 강력하게 신고가를 내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역시 매입할 때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강하죠? 예.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기업의 가치가 커지고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가고 있다면 시장이 폭락함에도 불구하고 얘는 아무 일 없이 강력하게 나가더라는 거죠. 이런 것이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고 강력하게 들고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지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나가는 종목이 새롭게 나오고 있지요. 그건 어떻게 대응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 주식에서 개별 종목들이 보여주고 있죠. 예. 또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가는 종목들이 예뿐만 아니라 지금 강력하게 최근에 우리가 매입해서 오늘도 돌파했다 나갔나요? 자, 하나 게임주를 하나 본다 그러면 오늘도 또 전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죠. 이런 것들이 뭘까요? 예, 매수하는 방법을 알았을 때 좋은 기업을 어떻게 매수해 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요. 또 하나.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갈때 강력하게 들고 갈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조정에 들어오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것은 역시 좋은 기업을 매수한 방법이 아니겠죠. 좋은 기업을 매수했다면 역시 꾸준히
꾸준히 들고 가고 고통을 참아냈을 때큰 수익이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좋은 주식을 함부로 파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들고 가는 게더 중요하다. 따라서 필리피시가 말하는 그죠? 기업의 실제 가치가 증가하면 주가도 상승한다는 것을 믿는 그런 투자 방법이라면 여러분은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설사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또 기업의 실적이 좋아서 지수와 관계없이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대부분의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또 예외적으로 또 많은 종목들이 시장의 지수와 관계없이 올라간다는 사실은 수급만이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의 실제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크고 그런 종목들이 실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무료 방송에서 시장이 3년간 폭락할 때 조광피역과 누구죠? 예, 삼양통상이 시장과 관계없이 주도주로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이 폭락함에도 무림 PF가 그냥 간게 아니죠. 그렇죠. 이미 무료 방송에서 알려줬듯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방법을 배워서 잘 들고 가신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마구마구 벌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우리 유리온돌과 같이 시뮬레이션 해봤던 결과가 예, 지금 뭐 아직도 셀트리온은 오늘 어떻게 됐나요? 잠깐 보고 가볼까요? 무슨 일이 있었나? 셀트리온이 예, 오늘은 신고가를 내고 조정받았네요. 그렇지만 우리 유리온이 이런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면서 같이 어떻게 들고 갈 것인지를 좋은 종목을 예. 실제 이런 자료를 만들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이렇게 가면 무려 7년 만에 돈도 굉장히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예, 불과 2011년에 보유해서 2017년까지 7년간 보였을 때 1억이 예, 얼마죠? 336%면 1년에 몇 프로씩인 건가요? 그러면 7년이니까 예, 거의 40몇 프로씩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데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저축한다면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투자 방법 아닌가요? 자, 좋은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그걸 배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시장이 또 너무 예, 힘들었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을 매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좋은 일은 계속 일어난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좋은 투자의 지침이 되면서 여러분이 투자하면서도 즐거움이 배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가끔씩 제가 좋은 내용으로다가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목요일 날 오전에 제가 무료 방송이 예정돼 있죠. 그럴 때는 한 번씩 참여해 보시면 좋은 종목을 보는 눈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